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뭐 최근에 워낙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제유가에는 세 가지 기준 원유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WTI,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까지 이 세 개의 석유 가격을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WTI 가격을 국제유가의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WTI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7월에는, 지난 12월에는 배럴당 $70 정도였는데 최근에 지난 5일에 $9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라면 이제 정말 $100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우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건 OPEC 플러스에서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우면서 이 공급량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기감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수요에 좀 큰 폭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국내 대표 정유주들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대표 정유주로 보이고 있는 S-OIL, SK이노베이션, GS의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유가의 상승으로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탄탄합니다. 이렇게 정유 주가, 유가 상승기의 경우에는 대표 정유주들의 흐름이 항상 좋아왔는데요. 이러한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만큼 유가가 오르면 재고 자산이 상승을 해서 이익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정제 마진에서도 이익을 봐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정유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고유가 수혜주가 되는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은 조선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는 경계 지표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미쳐지는데 이렇게 물류를 더 많이 수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박 발주량이 증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LNG 추진 선박의 니즈가 함께 증가하게 되면서 조선 관련주의 흐름도 좋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수요가 함께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주의 힘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선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의 텀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되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시간 텀을 길게 잡고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집중해 보시면 좋은 섹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제 장 마감까지 약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를 반정민 소장님께서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요 종목 한번 볼까요? 예, 오늘 그 4%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2%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그 전자용 부품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화학 소재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부분들도 있고요. 그 주요 매출처로는 뭐 동진 세미캠, LG 화학들이 있기는 한데 이 동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부각받았던 거는 유리기판의 TGV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핵심 소재인 그 PGMEA라고 있는데 퀄테스트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좀 테마로서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TGV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그 홀을 뚫는 건식 공정이긴 한데 내부의 파티클이나 이제 평탄도를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제조 핵심 공정으로 이제 좀 최근에 부각이 됐던 기업이긴 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그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그렇죠. 자율주행과 좀 이슈가 나오면서 이 동사의 경우에도 그 테마까지 모멘텀을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동사가 지난 9일 때 전환 청구권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2만 1,0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2만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장일이 2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 주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좀 많이 오르게 된다 한다면 추가 상장일에 이 거래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좀 상승한다면 그때 좀 차익 실현을 해보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짧게 보는 기업인가요? 짧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일 전 그러니까 20일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이게, 짧게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변동성이 심하다 그죠? 보니까는 네. 일주일 정도면은 그래도 그 좀 긴 편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유리기판의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그죠?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추가 상장일이 24일입니다. 그러면 24일이면은 권리 매도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22일 때는 그때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문제 없고 지금 좀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이 지금 가능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들을 좋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티로닉스 같은 경우에 좀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유리기판 그리고 자율주행과 엮여서 계속해서 급등락이 좀 나오는 기업인데 1, 2주를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윤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지금 기회인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이연 소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여행하는 이 중국의 여행객이 이제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한 70% 이상 회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카지노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 최근 좋은 주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면세나 또 백화점에서의 쇼핑보다 특히 올리브영에서의 쇼핑이 이제 중국 관광객 필수 그렇죠. 코스가 되면서 오늘도 글로벌 텍스트리가 지금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이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이 연휴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 방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호텔, 오늘 말씀드릴 카지노 등의 이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올해 2월까지 중국인의 인바운드가 한 62만 명 정도 그리고 일본인이 한 33만 명 정도로 이제 19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74%에서 78%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이제 국내 외국인 카지노 VIP 방문객 수가 한 19년 대비 80% 이상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중국 소비주 좀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주춤한데 라는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그죠.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혹시 영종도 가보셨나요? 아니 저 파라다이스를 아직 안 가봤는데 들어보니까는 수영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약을 하려고 보면 항상 풀이고 너무 비싸서 못 가야겠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영종도 부근에 최근에 이제 인스파이어라는 카지노가 맞아요.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을 했을 때는 기존의 카지노 사업자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막상 최근 발표된 이 지표들을 보니까 이제 뭐 2월이나 3월 뭐 카지노 시장에는 크게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와 뭐 이렇게 경쟁 업체가 아니라 서로 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의 첫 미국계 카지노로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군을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국내 카지노의 유입과 그리고 산업화를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카지노 업종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보는 이유는 이제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중국인 유입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일본 VIP 마케팅 등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 그리고 최근 기관이 좀 잘 담아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되겠다라고 이제 지켜지고 있어서 오늘도 아래 꼬리가 21선과 241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셔서 기관 수급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보니까는 20거래일 동안 어제 하루 제외하고 기관 계속해서 파라다이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광객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